지난 6월 19일에 당구 박사의 당구 연습기 BPS를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분께 설치해드리고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서울대 입구역이어서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창밖 풍경을 동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봉천 8동 산비탈에서 1년 정도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서울대 입구역에 갈 일이 없어서 못 가다가 이번에 BPS 설치 때문에 실로 20여 년 만에 가려니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하는 마음에 살짝 설레기도 했네요. 역 밖으로 나와 보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곳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당구 박사의 BPS를 설치하신 분은 환갑이 지나면서 생업에서 은퇴하시고 좋아하던 당구를 제대로 배우고자 당구 아카데미에 다닌 지 몇 년 되셨는데 마음처럼 실력이 잘 늘지 않아서 고민하던 끝에 당구 박사의 BPS를 설치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구했고 좋아하는 당구 연습을 마음껏 언제든지 할 마음으로 대대까지 들여놓았는데 막상 들여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당구도 잘 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대 점수 23점을 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당구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끌어주는 교재가 없으면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BPS 매니저에는 프로 선수들의 실전 배치와 공략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요. 프로 선수들의 공략법을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구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실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장점을 알고 BPS를 설치할 결심을 하셨다고 하니 머리도 매우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당구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힘이 필요하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혼자서 생각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어제 이분에게 천장 카메라를 설치해 드리러 BPS 설치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천장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보는 눈빛이 아이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재밌고 바쁘게 즐길 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정식 레슨을 받는다는 것도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들의 공략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최고의 당구 교재입니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서 재밌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직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당구 박사의 BPS가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에 사시는 송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